네, 모의고사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별자 지도 부분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착별자의 그 원인이 자음의 유사성이 있는가, 자형의 우사성이 있는가, 아니면 뜻이 비슷해서 헷갈리는가, 이런 원인 파악하고 주로 이제 자주 제시되는 상용 예시 단어의 그 용례를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음성과 관련된 오류의 하나는 그 착별자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음자 교육 이 파트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상용 다음자의 도금에 따른 품사, 그에 따른 의미, 또 거기와 관련된 예제 단어. 그래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형식대로 도금, 품사, 의미, 예제 단어 이렇게 해서 서술과 기입을 다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병 정사법지도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푼시에, 리엔시에 관련된 그 규칙과 그것에 대한 예외, 그 중에서도 오늘은 대명사, 그리고 지시대명사, 쩌나, 그리고 의문대명사, 나, 그리고 동사와 뒤에 동태조사나 보어와 함께 오는 그 부분에 관련 규칙을 어떨 때 띄어쓰고 이제 어떨 때 붙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 어학개론 부분에서 이제 그 형성자 중에서도 특수형성에 대한 이해. 그래서 그 어떤 형성이 일단 조자 원리 자체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이제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특수형성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생형, 생성, 그리고 오늘 역성자, 이성즈에 대해서. 그래서 이 상용 예시로, 그 예제로 제시되는 한자를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방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한계점에서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특히 붓을 쓰이는 향방이 그 표의 기능이 약화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붓으로 쓰이는 과정에서 변형이 되면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가지의 붓수, 르다오와 시를 살펴본 적이 있다. 그리고 자의의 유형과 자의 간의 연계성 파악하는 문제에서 본의와 인신이, 가차의, 각각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며 인신이와 본의, 그리고 가차의와 본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두 가지의 차이점은 어떤 본의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제시되는 예제의 본의와 인신이, 본의와 가차의 분류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자의 가나 방법에 대한 이해. 오늘은 이제 한자의 7가지 가나 방식 중에서 레이, 퇴지, 화, 후하오, 그리고 지아지에 파, 동인 따이티로 대표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특히 오늘 제시됐던 한자는 동일한 부분을, 동일한 편방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각기 다른 방법으로 가나가 된. 그래서 뭔가 예제 한자를 제시할 때 이런 규칙성이라든가 어떤 일관성,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식의 그 한자를 연결해서 암기를 해두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건 서술형, 기입형 다 나올 수 있으니 대비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근위성어. 그래서 리신이 써차이 용파, 그 용파샹더 그 취비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민부시촌, 민부치시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성 의미의 이제 차이가 되겠고요. 不可思议, 不堪设想, 그리고 인실리다, 그다음에 신水推舟, 안분수지, 循规, 그 다오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성 의미 상에도 물론 차이가 있지만 보편 의미에도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식 불변을 잘 해두시고, 그리고 문법에서는 오늘 논술에서 보어 목적어의 그런 그 위치 관계 여부를 살펴봤다. 그래서 방향 보어 내에서는 이제 목적어의 성격이 중요했다. 그래서 목적어에 있어서는 장소 목적어일 때, 그리고 그 결과 보어, 방향 보어 자체, 복합 방향 보어 자체 결과 의미를 나타낼 때, 또 이합사가 같이 방향 보어랑 올 때, 그 어순 중요했고요. 실향 보어에서는 목적어 자체가 사물일 때, 사람일 때, 동사가 비지속성일 때, 동향 보어일 때는 이 목적어 사물일 때, 그다음에 따이츠 대명사일 때, 그리고 인명 지명일 때 각각 어떠한지를 대화체 내에서 찾아서 요거를 분류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다음에 방향 보어의 그 기본 의미와 인신 의미, 이것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인신 의미는 다시 뭐 결과 의미, 상태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고, 자주 쓰이는 그 호응 관계 자체를 암기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본 의미와 인신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고, 주로 어떠한 동사나 형용사랑 같이 결합이 되는가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상용, 정태보어랑 가능보어 용법 중에서 오늘
정태보호상에서는 동사가 목적어를 동반할 때이 중복 여부, 또 가능보어는 우리가 그 가능보어의 부정형과 이제 그 금지를 나타내는 뿌능을 비교하는 이두 가지 포인트를 이제 주제를 했었다. 그리고 이제 자주 쓰이는 동양 보어의 용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엔하고 츠를 비교를 할 때는 이제 완전성 여부, 그쵸? 그다음에 장이랑 션, 지속 그 시간 여부. 그다음에 우리가 뚱이랑 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떤 표품 의미도 좀 관련이 된다. 그래서 나쁜 거에서 먹는 거는 돈을 쓰고, 이제 좋고 노력이 들어간 거는 주로 fun을 쓴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고대문항에서는 완약사와 호방사에 대한 비교에서 그 유형과 이제 그 소식의 시를 대표적으로 이제 비교를 했었고요. 이걸 통해서 대표 작가의 주제 리스트 만들어 드린 거, 그 작품 목록 보고 꼭그 내용 파악하시고 해당 주제 정리하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이그 완약파와 호방파, 또 하나는 이제 경률사파도 기본적으로는 완약파에 속한다 그랬죠. 그 품격은 그래서 대표 작가며 소재며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품격이나 형식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잘 비교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설화, 쇼화, 쓰이지아에 대한 거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제 각 제재별의 별칭은 또 무엇이고 이것이 이제 나타내는 제재, 소재는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제 공연 장소 이것의 그 대본까지 이제 가를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신중국 시기의 제재별 주요 소설에서 농촌을 이제 필두로 한 삼림한 창업사, 그다음에 전쟁 소설 홍일, 그리고 횡령사 소설로 홍치포, 그다음에 칭춘질극, 그리고 현실 관여 소설로 이제 쭈쭈뽀 신라일런 옌칭렌 칭옌런 신옌런 다른다 그랬어요. 역사 소설로 리즈청 해가지고 이제 그 제재별로 우리가 쭉 살펴봤었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마인드맵 드린 거 뒤에다가 이제 주제 잘 분류하셔서 내용 파악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